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땅 위에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낭독을 들으며 눈으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은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세운 제단이 무너져 백성들의 머리에 떨어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시작으로 철저한 심판이 이스라엘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세워진 우상의 제단들은 철저히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임재 안에 늘 거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소서.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은 범죄한 다른 나라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집은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곡식을 체에 걸러 알곡을 구별함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주여,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이지만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돌봄의 손이 함께 있으신 것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가 정결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소서.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은 무서운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주여,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이 전해져서 예배와 찬송이 없는 지역마다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려드려지는 찬양과 예배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안전한 신종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개발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되게 하소서. 온라인 세상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 양육과 제자 훈련이 활성화되게 하소서.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을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폭력적인 김정은 정권이 속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변화되게 하소서.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지원의 손길이 기근에 빠진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은 목사, 최춘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추석 명절 기간 중에 신종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어지고 속히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명절이 더 괴로운 취약계층, 극빈층에게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펼치게 하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의 중에 폐기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비대면 상황으로 인한 위기 중에서 더욱 주님을 주목하게 하소서. 막힌 것만 안타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 직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